드디어 이제 몇 년 만이죠? 12년 되는 것 같아요 벌써. 아 그렇게 됐구나. 네. 앨범을 낼 거야 내년에 낼 거야 내년에 낼 거야 하다가 드디어 앨범을 준비했고요. 네네. 옆집 앨범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그러면은 같이 또 이렇게 네. 기타리스트와 함께 네 저희 드니님하고 같이 작업을 첫 번째 트랙을 했고요. 네네. 그리고 제목은 토탈 이클립스인데 이게 토탈 이클립스가 사실은 이렇게 달과 해가 함께 만나서 네네. 잠시 시간이 멈춰지고 또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사랑이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제가 그냥 생각했던 사랑의 토탈 이클립스는 잠시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고 또 서로의 각자의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네, 그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게 된 곡이고 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제 엄마가 되니까 아이랑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이와의 시간. 아니 이 노래의 어떻게 보자면 주인공일 수도 있겠네요. 한편으로 보죠. 저기 뒤에 보면 지금 따님이 막 소름 돋고 있어요. 저 보라색 네, 맞아요. 예, 티셔츠 입은 너무 좋아한다. 이거 막 하면서 아까 진짜 여기 지금 저한테는 따님이 했던 표현을 저희 인터뷰 때 했던 내용들을 저희 작가가 너무 이게 대단해서 적어왔어요. 뭐라 그랬냐면 따님이 어렸을 때 엄마 바람이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기분이 좋아. 엄마 달 한 스푼 떠줄게 별 한 모금 마실래? 엄마 되게 피곤해 보인다. 피곤해? 행복해? 아 행복하려고 피곤한 거지? 네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제가 피곤하단 말을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. 아이가 힘들어할까 봐 제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더니 엄마 피곤해? 그래서 오늘 좀 그렇네 했더니 엄마 행복해? 아 오늘 행복하려고 피곤했구나. 대단하죠. 네. 그래서 아까 따님이랑 대기실에 들어와서 저랑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. 아 너가 걔구나. 막 그렇게 정말 시적인 두 모녀가 빨리 나와 힘드시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까 대기실에서 희열 씨 보고 깜짝 놀라서 나오면서 이렇게 로봇 걸음으로 나오더라고요. 너무 놀래가지고. 그래서 피곤할까 봐.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아저씨 알겠어 그랬더니 옆에서 윤종신 씨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